창세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에 있는 커다란 햇님도 하나님이 만드셨대. 그리고 달님도 하나님이 만드셨대. 우와, 이게 큰 태양도, 응? 태양도 만드시고, 그리고 달님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달님이 혼자 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들도 만들었어요. 별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예. 별들을 그냥 번쩍번쩍한 별들을 수천 수만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 풀이 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부터 만든 거 아니야. 사람부터 만들면 먹을 게 없으면 다 굶어 죽잖아. 그래서 먼저 풀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쁜 꽃들도 만들고 그리고 야채도 만들고 와,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예쁜 꽃을 가진 많은 식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이 식물들은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들과 식물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곤충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곤충들이 없으면은 식물들이 씨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곤충을 만들었는데 벌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게 뭐예요? 잠자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잠자리. 이왕이면 눈도 그려야지, 그지? 이렇게 눈도 그렸어요. 잠자리도 만들었어요. 잠자리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식물들이 그제서야 씨를 맺는 거야.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곤충이 없으면은 씨를 못 맺고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레들을 만드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었어요. 새들은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쁜 새들을 만들었어요. 그 훨훨훨훨 하늘을 날르기도 하고 물 위에서 둥실둥실 뜨기도 하고 이 새들을 만들었어요. 예, 새들도 눈을 좀 그려줘야 되겠다, 그치? 새들도 눈. 새들도 새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이제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아주 동물들은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물은 집도 잘 지키고 어떤 동물은 뛰음도 잘 뛰고 각종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물들. 와, 예쁜 동물들을 멍멍이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동물들을 이렇게 예쁜 동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식물들, 새들, 곤충들,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이 뭐가 대화가 좀 돼야 되잖아. 응? 하나님하고 이제 예배가 돼야 되는 예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 걔가 교회 나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는 고양이 봤어요? 못 봤어요? 벌레가 주일날마다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무섭지? 그러니까 이 벌레나 짐승들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요. 또 믿음을 가져요. 그게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짐승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사람을 만들긴 만드는데 직접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펌프를 안 하고 이번엔 진짜로 입에다가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탄생을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만든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어떤 때는 감사도 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요. 무슨 일? 무슨 일?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짐승처럼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 짐승처럼 살기로 오네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귀니까. 맞아요. 마귀는 마귀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하고 원수야. 하나님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야. 응?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한테 쫓겨났어. 그러니까 지금도 벼르고 있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마귀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해요. 죄를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하고 하와인데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 따먹지 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다 같이 약속해. 응, 약속. 응. 약속해. 이게 따먹으면 안 돼. 알았죠? 응. 그래서 약속을 다 했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냐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침투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뱀이 아주 사악한 동물이야. 아주 이 사악한 동물이야. 이러면서
이거 뱀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간 거야. 이건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쏙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 손 들어봐. 이거 큰일 났어. 쫓아버려야 돼. 그 쫓아버려야 돼. 이 거짓말, 난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할까? 그 마귀가 쏙 들어와서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도망가면 거짓말을 안 해. 쟤는 지금 너무 정직한 애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제일 정직해. 이게 손을 딱 들은 걸 보고, 야, 제일 정직한. 딴 애들은 다 거짓말하면서도 안 들어. 딴 애들이 더 문제야 지금. 근데 이 마귀가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거 안 따먹니? 이거 따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괜찮아, 먹어봐. 이거 따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돼 똑똑해져. 그게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니까 사람은 마귀하고 자꾸 말을 하면 안 돼. 자꾸 마귀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속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를 따먹어버렸어.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도 줬어요, 먹으라고. 그 남자도 정말 먹어도 돼? 따먹었어. 그 다음부터 이 못된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서 살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쌀도 많은데 남의 쌀을 막 뺏는 거야. 가더니 남의 걸 그냥 막 뺏는 거야. 응? 돈도 많은데 남의 돈을 막 뺏는 거야. 안 주니까 막 칼을 만들어서 뺏는 거야. 막 칼싸움을 하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근데 사람들이 엄청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놈들을 다 죽일 수 있나?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화를 만들었어요. 화를 만들어가지고 놈들이 오면은 이 활로 쏴가지고서 다 죽여버릴 거야. 온다. 야! 그 다음부터 막 화를 만들어서 쏘고, 나중에는 막 총을 만들어서 쏘고, 나중에는 막 미사일을 만들어서 쐈어요. 미사일 뿅! 미사일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또 만들었어요. 핵무기는 아주 무서워요. 이건 터졌다 하면은 그냥 사람이요 몇백만 명이 죽어요, 핵무기. 근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쏘느냐면은요, 3, 2, 1, 뺨! 이렇게 쏘는 거예요. 오늘 저분이 당첨받았어요. 네, 오늘. 그래도 가죠. 또 가죠. 그렇지. 그래. 이렇게 맨날 싸움질만 하면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사람들 서로 못 싸우게 만든 것 같아. 요새는 안 싸우잖아, 서로들. 싸워요? 너만 싸워. 요새는 싸울 능력이 없어. 지금 전부 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마스크만 잘하고 손만 잘 닦으면 돼. 이것만 잘하고 마스크 잘하고 손 잘 닦고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가서 막 그렇게 서로들 만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기만 하면은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걸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들 살다 보니까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렇게들 살다가들 자꾸 지옥에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나,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끄럽다고 그러더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십자가 이상하다. 십자가가 한쪽이 이상해졌어요. 네. 마귀가 역사했나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믿지 말아야지.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더니 돌아가셨어. 이제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셋째 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야. 무덤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 못 살아. 한번 죽으면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거라.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거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십자가를 달고 교회, 한길교회, 두길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지은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만 손들어 봐야. 그래요. 주일날마다 걱정하지 마. 마스크 잘하고 손 잘 닦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이 17살이 될 때까지 코로나 안 걸려.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천국 가서.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인용극으로 보여주려고 그래.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인용극을 시작할 거예요. 자, 앞으로 좀 빼고. 자,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되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아주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날마다 술만 마시며 인생을 즐겼어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내가 모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빌딩이 100개도 넘어요. 그리고 땅도 많고 은행에는 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돈 다 빼면 은행 망해. 그렇게 내가 돈이 많아요. 아, 그런데 아이고 그저께 내가 그만 갑자기 길에서 하고 쓰러졌어요. 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더니 아유 의사가 아이고 너무 많이 먹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내가 너무 돈을 아끼다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밖에 안 썼어요. 이제부터는 하루에 1000만 원씩 써야 되겠어요. 내가 하루에 100만 원만 썼더니 내가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고 술도 더 좋은 술로 마시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날마다 잔치를 벌리기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소를 5마리나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를 실컷 먹게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아유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음식을 주질 못하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은 다 간 다음에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아, 가만히 있어. 아, 들어가자. 그런데 이 동네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했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날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배고파 배고파 I'm hungry 배가 고프니까 눈물이 나네 누가 나한테 밥 좀 줄 사람 없나 난 온몸이 병이 들어서 나가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면제를 먹을 돈도 없어서 밤에는 울면서 울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배가 고팠어요. 여기 오늘 갈비 냄새가 난다. 오늘부터 부자가 잔치를 벌린대. 여기 가면 먹을 걸 좀 얻어 먹을 수 있을 거야.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아 누구야? 저 나사로예요. 이 웬 거지 같은 녀석이야?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고 거지입니다. 그래 여기 뭐 하러 왔어? 이 제가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3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한테 밥 좀 주세요. 뭐? 날더러 밥을 달라고? 예.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아니 밥이 많이 있잖아요. 고기도 많고 저 술은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갈비 먹다 남은 거 있으면 한 점이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야 놈아!
다시는 나한테 밥 달라는 소리 하지 마. 뭐 매 맞을 줄 알아 이 녀석아. 그러면 밥 달라고 그러지 마. 밥 달라고 안 할게요. 그래. 라이스 좀 주세요. 아, 라이스? 예, 예. 라이스가 뭐냐, 얘들아? 밥? 야, 이놈아, 그게 그 얘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아이, 넌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냄새나게. 아이고, 냄새 좀 봐라, 이놈아.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은 없으니까 빨리 꺼져. 빨리 꺼지라고. 싫어요.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에이, 케이. 외침을 뱉어요. 케이. 아. 아무리 거지지만 인격 모독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케이. 에이, 여성 매를 좀 때려야 되겠다. 에이, 이 녀석 도망갔지. 밥 좀 주세요.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서? 밥 좀 주세요. 아니, 뭐 이 녀석이 밥 좀. 네 못된 녀석 같으니? 응? 네,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 응. 어, 이렇게 이 부자는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아,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나서로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포기는 없어. 난 먹을 건 얻지 못했어도 저 부자 아저씨를 불쌍히 여겨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만 저 부자는 저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이 시끄러, 아이 시끄러. 도대체 뭐야 또? 봐달라고?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왔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요. 나 볶음밥 안 먹어. 볶음밥이 아니고요, 복음이요. 복음이 뭐야? 아저씨,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뭐?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저씨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야. 난 교회 안 다녀, 이놈아! 왜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잖아. 네가 왜 헌금을 교회다 갖다 해? 아저씨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가 헌금할 수는 없다, 이거야. 아저씨,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뭐? 예수님 믿고 하느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돼. 아저씨, 예수님 믿어. 아니, 이 녀석이 정말 매를 덜 맞았구나. 안 되겠어. 몽둥이가 어디 갔어? 응? 몽둥이. 응? 아저씨 왜 그랬어요? 아, 여기 있구나. 에이, 너 어디 간다 그랬어? 에이. 왜 그랬어요? 너 좀 매 좀 맞자.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못된 녀석 같으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 아이, 못된 녀석 같으니. 에이, 아이, 나쁜 녀석. 이렇게 부자 아저씨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어서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자 아, 그만.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더니 이 거지가 그만 길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배가 고파요. 온몸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너를 데리러 온 천사니라. 와, 역시 천사는 뭔가 달라. 머리가 번쩍번쩍 빛나네. 내 이름은 가브리엘이니라. 와, 내 친구도 가시가 있어요. 그런 가시가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한단다. 와, 천국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누구나 다 천국을 잘 갈 자격이 있지. 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거란다. 와, 그러면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 어서 오너라. 이리하여. 네, 나사로는 천사를 따라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날 이 부자가 그만 심근경색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마침 병원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해가지고 그만 죽게 된 것이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오늘 담당 의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갔대. 어떡하면 좋아. 숨쉬기가 불편해.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숨이 막혀온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할 줄 누가 알았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이렇게 수술도 못 받고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동네 병원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단 말이야. 숨 막혀. 바로 그때였어요. 누구세요? 부자야, 일어나거라. 네, 일어났어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세요? 나는 너를 데리러 온 마귀니라. 마귀? 그래, 너는 이제까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저 지옥으로 가야 해. 내가 지옥을 간다고요? 아이고,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옥을 가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얘들아,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왜 안 돼? 너는 모든 죄가 많아서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고. 자, 따라와. 싫어요. 안 가요. 좋게 말을 했더니 안 듣는구만. 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자, 너와 함께 가자. 안 돼. 이렇게 하여 그만 이 부자는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 갔어요. 아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서 천국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예.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저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천국은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천국은 아주 시원한 풀장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바로 생명수강이었어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강에서 날마다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며 즐기고 있었어요. 전국은 우리 모두가 꼭 가야 될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어린 여러분, 내가 누구게? 어?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따라해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오늘 천국에 온대요. 하하하, 이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랄 거야. 저기서 오고 있잖아. 여기 숨어 있자.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와,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 와, 천국은 먹을 것도 엄청 많어. 너무 행복해. 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천국에 오게 된 거야. 예수님 믿길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아이고,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다. 바로 아저씨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그래, 세상에서 고생이 아주 많았지. 예, 조금 했어요. 고생을 조금 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컵라면도 못 사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천국에 오고 나니까 이제 하나도 옛날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저기 있는 저 과일을 돈 내고 따먹는 거예요? 아니야, 천국에서는 다 뭐든지 다 공짜야. 천국엔 돈이 없어요. 와, 다 공짜예요? 근데 저기 강에서 막 수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 강에서 수영하는 애들은 저거 돈 안 내고 저렇게 날마다 수영해요? 그럼 전국에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어서 누구나 다 생명수강에서 날마다 저렇게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다. 우와! 근데 애들이 막 저 더러운 물을 막 마셔요. 왜 더러워? 애들이 수영하다가 오줌도 싼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그런데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면 오줌물을 마시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전국엔 똥오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똥오줌도 안 싸요? 그럼. 와, 신기한 곳이다. 와. 근데 왜 병원이 없어요? 병원은 왜?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엔 코로나가 없어요. 아, 그래서들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 전국에서는 마스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와, 근데 전국엔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아, 전국엔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저 맛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은 거야. 우와, 너무 행복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 몇 년쯤 살고 싶냐?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그러면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에? 100만년도 에게게예요? 그러면 10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만년?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와, 아유, 힘들어. 너무너무 길어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야. 와,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한테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수님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땡큐 베리 마치. 예수님 고마워요. 자, 그럼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저기요,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있잖아요, 내가 죽는 날 우리 동네에 돈이 제일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 아저씨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안 보여요? 그 사람 여기 못 왔어요. 예? 왜 못 와요? 돈이 많은데?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와, 맞아요. 돈으로도 못 가죠. 그러면 천국엔 뭘로 오는 거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와,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맞아, 천국이야.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맞죠? 아, 맞지. 예수님 믿길 너무 잘했죠요. 예수님 믿길 잘했죠요. 그래. 자, 나를 따라오나라. 빨리 천국 구경을 가야지. 잠깐만요. 아, 또 왜? 근데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그럼? 에휴, 아주 안 좋은 곳에 갔어요. 어딘데요? 지옥 갔어요. 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왜? 궁금해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야. 궁금해요.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궁금해요. 지옥은 잠도 못 자, 배가 고파. 궁금해요. 지옥 한 번만 구경시켜 주세요. 아? 아니, 지옥을 뭐하러 구경을 하겠다는 거야?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해요? 좋아. 그럼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자, 그럼 날 따라오너라. 지옥을 구경하도록 하자. 딱 5분 동안이야. 예. 이리와요. 이 나사로와 이 아브라함은 지옥을 5분 동안 구경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아주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네, 임산부들은 밖으로 나가주세요. 아주 끔찍해요. 네, 이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해요. 부자는 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온몸을
벌레들이 나 뜯어먹어. 난 이럴 줄 알았으면,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해. 나는 어리석었어. 어리석었어. 바보야. 바보. 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것이 나사로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 그렇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가 있습니까? 난 지옥에 와 있는데 말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단다. 그래서 이 천국에 오게 된 것이지. 나도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천국에 갔을 텐데. 난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지옥에 올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더라면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 걸. 여기서는요, 천만 년도 넘게 영원히 산대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게 해줘요. 안 된다. 이미 늦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예?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벽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저희 식구들에게 보내주세요. 뭐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 지금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데 한길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전도를 해서 그 한길교회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 된다. 왜요? 왜? 저 세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에도 마스크 쓰고 많이 나왔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죽은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는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자, 우린 천국 구경이나 하자꾸나. 예. 끔찍해요. 벌써 5분이 다 됐나?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천국을 가게 해줘요. 천국 가고 싶어. 어린이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죠? 나 가게 해줘요. 가고 싶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저기서 괴물이다. 괴물. 이게 웬 괴물이야? 알 수밖에. 괴물. 괴로워. 이렇게 거지는 부자는 지옥에 가서 날마다 괴물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알았지요? 할렐루야.